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일단 제가 딱 1년 전쯤에 왔을 거예요. 여기 서울 연남동에 미쓰보이 버거펍이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이 식당 때문에 연남동에 푹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의 맛도 마시고 그리고 여기가 느낌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여기를 온 게 미국 가기 전이었는데 미국 가기 전에 미국을 느낀 느낌이어서 일단 지금 제가 아는 맛이라 침이 되게 고인데 일단 들어가시죠. 고우. 자,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이제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요. 일단 제일 앞에 있는 거는 메인 음식인 햄버거. 진짜 이 두꺼운 미트볼 안에 치즈가 쫙 흐를 텐데 지금 제가 좀 인서트 따느라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고 옆에는 미트볼이랑 요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요게 뭐 메이플 시럽을 이렇게 뿌려갖고 먹으면 된대요. 근데 기존에 메이플 시럽이 뿌려져 있다니까 한번 먹어보고 그렇게 할게요. 여기는 맥앤치즈인데 로잼. 아 맛있겠다. 자 그리고 옆에는 후추, 소금, 뭐 타바스코랑 이거는 케찹이겠죠? 오 네 케찹 이렇게 있으니까 이따 먹다가 부족하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미트볼 먼저 한번 갈라볼게요. 여기에는 버거랑 그냥 감자튀김이랑 메쉬포테이토랑 달걀 후라이가 나오고요. 여기 할라피뇨 나오는데 일단 아 이게 정말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살짝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 미트볼을 베이컨이 감싸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걸 딱 찢었을 때 진짜 치즈가 쫙 흘렀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거칠다. 와 이게 진짜 님들 일단 육즙이 엄청 쭉쭉 나오는 게 위로 살짝 느껴지고요 보이고요. 아우 아쉽다. 아쉽다. 근데 와 이 안에 치즈가 지금 이건 이렇게 돼 있고 먹기 전에 미트볼이 짱 크니까 이것만 한번 먹어볼게요. 그동안 잘 있었는지 보이시죠? 와. 와 진짜 단짠의 최고봉 같아요. 이 볼이 저는 저만의 팁 중에 하나가 보시면 여기 노른자가 있잖아요. 달걀 노른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얹어서 먹는 게 아니라 여기 빵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터뜨려요. 이 노른자를 살짝 이렇게 터뜨려서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바르고요. 이 빵도 안에를 살짝 구워주셔서 바삭바삭해요. 하고 요거를 눕힌 다음에 살짝 요렇게 눌러주면은 와 여기 햄버거 밑에는 이런 양파 구운 거 있죠. 카라멜 라지에서 되게 달달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밑에 빵에 묻어있던 그 카라멜라이즈 된 양파랑 같이 먹으니까 그리고 자칫 느끼하다고 생각이 들 때 요 피클이 아닌 할라피뇨. 와
요 감자는 또 지금 소금이나 후추를 아무것도 안 뿌리셨거든요. 케첩도 맛있지만 미국 식당에 가면 이렇게 소금이랑 후추가 꼭 있어요. 요것들 탁탁 쳐갖고 감자도 도톰하고 이번에 메쉬 포테이토 감자 으깬 거 갑자기 강원도 삼척으로 가는데요 이거는? 이것도 너무 달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담백해요. 그럼 이제 이 달걀 후라이는 언제 먹냐? 먹다가 조금 다른 맛을 느끼고 싶으실 때쯤 이렇게 가운데다가 섞여갖고 달걀 후라이가 들어가니까 그 학교 앞이나 빵집에 파는 그 햄버거 있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도 나고 여기는 조금씩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어 먹으면 맛을 조금씩 또 다르게 드실 수 있어요. 짱 좋은 거는 요 미트볼이 반숙이에요. 미듐. 맛있다. 다음은 미트볼 보시면 아우야 이것도 살짝 식었긴 한데 진짜 어우 요거랑 미트볼이랑 같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 미트볼은 안에 호두 같은 게 있어요. 견과류? 이 식감도 달라요. 여기는 빵도 되게 맛있고 와 소스도 정말 미국 같아요. 미국 자 이번에는 이거 보시면 칼이 좀 위험하게 꼽혀 있긴 한데 이 칼을 이용해서 썰어서 먹으라고 하신 건가 봐요. 여기는 미리 메이플 시럽이 조금 섞여 있긴 하니까 일단 맛 먼저 볼게요. 먹기 싫다 이거 냄새가 이건 생각보다 첫 맛은 베이컨 맛이 많이 나는데 먹을수록 은은하게 계속 입이 달아요. 그리고 메이플 시럽이 밑에까지 흘러서 오야 님들 밑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메이플 시럽이 정말 짱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혹시나 메이플 시럽을 처음부터 뿌리실 분들은 한번 이거 생각하고 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요 감자들을
와, 메이플 시럽 진짜 누가 처음에 발견하셨을까요? 노벨 평화상 드려야 돼요. 와, 이게 신메뉴라고 하시는데 잘 뽑으셨다 진짜. 이번에는 맥앤치즈 로제. 로제 크림 아시죠? 크림치즈랑 토마토치즈랑 만난, 좀 색이 뭔가 이렇게 토마토 같지도 않고 크림 같지도 않고 좀 애매한 그런 색이 있는데, 밑 요거 맥앤치즈 로제 안에 고기도 송송송 엄청 많이 박혀 있어요. 와, 지금까지 일단 메뉴 4개를 먹었는데 너무 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 마무리 깔끔하게 콜라. 아, 야. 근데 이제 하나씩 맛 봤으니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우, 할라피뇨가 진짜 맵다. 진짜 뭐랑 먹든 어떻게 먹든 다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혹시 드실 분들, 여기가 맛이 짜요. 강하고. 원래 미국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두 달 동안 뉴욕에서 살면서 느낀 게, 와, 뉴욕은 햄버거다 라는 걸 느꼈거든요. 강한 햄버거. 근데 이거 케찹은 오뚜기인데요. 미국에서는 하인즈 그 케찹을 많이 쓰시는데, 요거는 뭔가 갑자기 한국이 됐어요. 햄버거 지금 한 입 남은 거 못 먹겠는 게, 이걸 먹으면은 너무 허해진 기분이라 좀 아껴 놓을게요. 아, 님들 진짜 안에 견과류가 있네요. 근데 제 식감이 그렇게 막 나쁘지가 않아요. 보시면 여기 안에, 오마, 진짜 호두 있다. 짱큰 호두가 들어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제 식감 믿으실만 하시겠죠? 제가 쉑쉑버거 본점에서 먹었는데 거기도 야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느낌을 또 여기가 테라스라 비스무리하게 또 받을 수가 있고. 아, 소스. 우와. 그리고 이런 빵 같은 걸 올려놓는데 밑에는
거의 미트볼을 빼놓거나 그냥 그런 데가 많은데 여기는 안 보이는 데까지도 미트볼이 들어있네요. 진짜 이거는 밥 비벼 먹고 싶은 소스예요. 빵 좀 옆집에서 빌려서 조금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스 토마토거든요. 여기다 요 타바스코 조금씩 이렇게 쳐갖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면 또 새로운 맛이 나오겠죠? 역시 타바스코 제일 맛 아니에요. 아, 메이플 시럽이 오 많다, 짱 많다 진짜. 와 아직도 이만큼이나 있구나. 근데 이거는 뭔가 되게 맥주 안주 같아요. 왔을 때 그냥 인당 한 개씩 시켜서 뭐 같이 얘기하면서 먹는? 먹다가 또 숨도 돌릴 겸 밖을 딱 보면은 안 보이네요.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여기서 먹으면 진짜 좋은 거는 되게 그냥 기분이 좋아요. 바람이 솔솔 불고 해서. 빵만 진짜 좀 더 리필해서 먹고 싶다. 근데 정말 햄버거 드실 때는 빵을 위아래 같이 드셔야 돼요. 아래 빵에 발라져 있는 거 진짜 맛있어요.
비 온다. 완맛. 감자 살짝 꽂아서. 근데 밖에서 밥 먹다가 비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빨리 먹으면 돼요. 양 뭐 없습니다. 빨리 먹고 들어가서 다시 시켜서 먹으면 돼요. 어이. 그러면 밥 먹으러. 한번 재워. 이거 먹고는 양치 진짜 꼭 해야 돼요. 아 진짜 햄버거 없으니까 지금 다 먹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뭘 다 먹으면 추가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층으로 또 다시 막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걱정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냥 옆에 보시면은 이 빨간 캐비닛 있거든요. 열면 전화기가 있어요. 메뉴판도 있고. 네, 사장님 여기 3층인데요 저 그 진저에일 음료 한 개만 더 갖다 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폰 한 통이면은 추가 주문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계속 시켜 먹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뭐 맥주 한잔 하시고 안주 필요하시면 한잔 드시고. 아, 이거 진짜 짱 맛있어. 와. 아, 빵! 아, 문 열어봤다. 이게 냄비가 아직도 뜨끈뜨끈해요. 이거 먹으면 짜요.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 제가 또 미국 가서 이상한 입맛 들여왔는데 요거 진저 에일 정말 맛있게 먹어갖고 또 미국에서 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소화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소화가 조금 안 되거나 체하거나 얹히거나 하시면은 그 진저 에일이 좀 약 뭐 그런 느낌으로 또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색은 맥주 살짝 섞은 스프라이트? 어, 맛있어. 희한하게 맛있어요. 대놓고 맛있진 않은데 희한하게 맛있어야지. 요상한 맛이에요. 너네 잠깐만 미트볼 좀 한 번만 너무 궁금해서 이거 먹으면 과연 어떨까. 다
알겠죠. 뭐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미트볼은 토마토 소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요 메이플 시럽 맛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고기향이 되게 강해서. 아, 빵이 진짜 부족하다. 아, 뭔가 빵 양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사장님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은, 혹은 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 계신다면은, 요거 시키신 분들에게 빵을 한 반 조각만 좀 더 서비스를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거 치즈 같은 거 나오면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이거 먹으려고 다들 기다리잖아요. 가생이 누른 거. 우리가 닭갈비나 삼겹살 먹을 때 마지막에 볶음밥을 먹으려고 그렇게 먹는 것처럼 이것도 제일 끝에 붙은 요 치즈가 제일 맛있거든요. 한마디로 치룽지라고 하죠. 치룽지. 살짝 타서 좀 더 고소한 맛도 나고. 야, 이럴 때 단무지 하나만 있으면 진짜 최고인데. 뭐 할라피뇨도 어우 매워. 이렇게 막 맵고 입이 아리아리할 때 맥앤치즈 로제로 깔끔하게. 미국식 소화제. 이거 먹으면 좀 이상하게 보일라나? 메이플 시럽? 나쁘진 않겠지? 사람 취향이니까. 아, 괜히 한 모금에 털어 넘겼어요. 아, 입에 좀 더 갖고 있을걸. 전 이렇게 연남동에서 되게 이쁘게 생긴 가게에서 루프탑 제일 꼭대기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연남동 뭐 어딜 가든 이쁘고 다 맛있고 하잖아요. 그 중에 고르고 고르고 고르실 때 여기도 한 번씩 와보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뭐 4개 샘플 정도 맛봤으니까 나중에 좀 더 그냥 카메라 안 들고 와서 제대로 먹으려 합니다.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안녕!